기독교 정당이 다섯 번째 국회 입성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. 기독자유통일당은 4.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원내 진입에 필요한 득표율 3%에 미치지 못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.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기독자유통일당은 4.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51만 3,159표를 득표해 득표율 1.83%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. 기독자유당으로 나섰던 20대 총선에서는 62만 6,853표를 얻어 득표율 2.63%로 비례대표 당선권 3%에 근접했으나 이번에는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부진했습니다. 기독당의 역대 총선 도전 성적은 초라합니다.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국기독당 이름으로 첫 도전에 나서 정당 득표율 1.08%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기독사랑실천당 2.59%,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, 한국기독당이 각각 1.2%, 0.25%에 머물렀습니다.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기독자유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영입해 선전했지만 득표율 2.63%에 그쳐 원내 진출이 가능한 3%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0곳에 후보를 내고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,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하면서 내심 5% 정당 득표율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에 수십만이 참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. 15일 투표 마감 후 실시된 각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 2.1%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전광훈 목사를 앞세운 새머리는 찻잔 속에 태풍에 그쳤습니다. 마음고생은 별로 한건 없고 우리가 이제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만큼 잘 몰라서.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의 막말을 앞세워 새머리에 나섰지만 막말 정치가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기독자유통일당은 16일 당 홈페이지에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애국 시민들께서 지지해 주셨지만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온갖 좌파 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다며 성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.